안녕하세요. 한번 들어오셨네요. 두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얼음공주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SGM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집에서 지금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잘 들리세요? 아, 다행이에요. 예. 양성철님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사람들 조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이로님 안녕하세요. 조미나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채팅창이 잘안 보여서 제가 핸드폰 보면서 좀 할게요. 예, 지금 촬영용 폰이랑 따로 있어서. 아, 잘 들리세요? 아, 네, 많이 오셨네요. 11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아,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늘 컴컴한 제 방에서 누런 조명에다가 칙칙하게 방송했었잖아요. 지금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집 마당에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요.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왔어요. 뭐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방 주제를 보시면, 각 띠별로,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개운법. 이거 어렵진 않거든요. 자기 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거의 보면 띠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드문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따로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절기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육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해라고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띠랑 좀 불편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숭이 띠거든요. 그러면 원숭이 띠하고 육해 관계 같은 경우는 토끼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토끼띠가 되는 거죠. 각 자기의 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내 띠의 육해 관계는 혹시 뭘까? 궁금하시면은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삼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은 해, 묘, 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그룹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해묘미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오묘유 중에서 가장 뜨거운 말띠 이 글자가 육해에 해당이 돼요. 각 그룹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원숭이띠뿐만이 아니라 신자진 그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쥐띠 그리고 원숭이띠, 용띠 이게 이제 한 그룹이고 이 그룹들 입장에서는 바로 토끼가 육해 관계가 돼요. 이 육해 관계인 분들과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룹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사유축이라고 해서 뱀띠, 닭띠, 그리고 소띠 이것도 이제 한 그룹이거든요. 그럼 사유축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금 입장에서 식상 자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오묘 중에서 자에 해당이 돼요. 쥐띠, 바로 쥐띠가 이 그룹 분들께서 보실 때는 육해 관계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 하나가 또안돼 있잖아요. 인오술, 호랑이, 말띠, 개띠. 이렇게 세 개의 띠가 한 그룹이고, 이 띠들은 지금 세개 나왔는데 안 나온 게 바로 유죠. 닭띠. 이 닭띠 글자가 바로 육해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원숭이띠라고 그랬잖아요.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 분들이 집에서 자기가 이제 자는 방에서 동서남북을 나침반으로 이렇게 쫙 돌려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육해가 뭐라고 그랬죠? 원숭이띠랑 쥐띠랑 용띠 같은 경우에 토끼라고 그랬죠. 토끼가 뭐냐면 동서남북 방위 중에서 동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봤을 때 동쪽을 한번 가보세요. 그 동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버리기는 좀 못하고, 팔기도 참 못하고, 구질구질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막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신기한 게, 여기 이사 와서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동쪽 방향, 저한테 토끼 방향으로 가서, 이제 집이 어떻게 되냐 봤는데,
빨래 거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자리가 육회 방향이거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 방향이 제가 가장 방치하는 방향이에요. 방치를 한다는 것은 구질구질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빨래를 넣는 공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에서 빨래를 넣기 때문에 옷걸이라던가 그리고 빨래 집게 이런 것들도 막 여기에 이제 막 보관을 해놔요. 그리고 가끔 이제 쓰레기장에 내다 놓을 만한 종이 쓰레기, 폐품들 이런 것들도 막 여기저기 정리를 대충대충 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사를 내가 여기서 또 간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육회 장소에 있는 물건들의 특징이에요. 막 소중히 하는 물건들이 아니고 팔면은 자잘하게 돈은 될 수 있는데 큰 돈은 안 되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참 애매한 것들. 뭐 헌옷이라던가 갖다 버려야 되는 뭐 페트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육회 방향에 있고요. 또 좀 잘 얻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한 언니가 나 이거 뭐 화장품 파우치 안 쓰는데 너 가져갈래? 이렇게 줬을 때 그것을 육회 방향 장소에다가 두기도 해요. 자, 채팅방 잠깐 좀 읽어볼게요. 아, 크왕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사랑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KSYK님 안녕하세요. 또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혹시 내 띠는 어떤 방향이 육회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 있어요? 있으시면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이 육회 방향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집에서 좀 번듯하게 예쁘게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이 장소가 제가 육회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이 완벽한 집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공간에 뭘 치우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되게 애매한 거. 나한테 육회인 방향. 볼게요. 아, 네. KSYK님. 용띠는요? 용띠는 저랑 같은 그룹이에요. 신자지. 똑같이 토끼묘 방향. 즉,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방향. 집에서 동서남북 한번 그 나침판으로 어플이나 이렇게 뽑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방향에서 동서남북 딱 봤을 때 동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집 방위에서. 그 집 방위에서 동쪽으로 딱 갔을 때 말씀드린 대로 막 어두운 물건이 차곡차곡 막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거나 옷걸이라든가 빨래 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행거 빨래 거는 것 이런 것도 막 느저분하게 됐고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쥐도 같은 그룹이에요. 신자진. 예, 쥐띠, 원숭이띠, 예, 용띠 같은 그룹이고 이거는 토끼 방향 동쪽이에요. 집에서 동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개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운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개운법이냐 이거거든요. 거기를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너무 깔끔깔끔해서 이미 그 방은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냐면 아침에 그 방향으로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종교가 있으시면 자기 종교에서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하시거나 또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빌어도 나의 직속 그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그거를 돌봐줘요. 자, 또 채팅방 좀 읽어볼게요. 아, 호랑이 띠는 인, 오, 술 이렇게 한 그룹이에요. 네, 인, 오, 술은 호랑이, 말띠, 개띠예요. 이분들은 닭방향,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세요. 서쪽, 집에서 서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또 누구예요? 닭띠? 닭띠는 사, 유, 축 이렇게 한 그룹이에요. 뱀띠, 그 다음에 닭띠, 소띠 이렇게 한 그룹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쪽. 집에서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 그러니까 쥐띠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아마 정리가 덜 돼 있거나 폐품이 쌓여 있거나 말씀드린 대로 막 빨래가 어수선하게 돼 있다거나 이게 정돈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창고에 이렇게 탁탁탁탁 돼 있는 것처럼 좀 언제든지 그냥 치웠으면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두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분명히 집에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치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먼지 쌓인 곳. 그리고 창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시로 이렇게 막아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이쪽 방향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장이 나서 삐그덕거리고 그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뚫려 있었던 문인데 여기도 지금 문을 통해서 제가 이쪽으로 나온 건데 여기가 저한테는 그 육해 방향이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거죠. 테이프로 이렇게 탁탁탁 봉해져 있는 상태예요. 옵스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신기해요. 여러분들 각 띠별로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면은 지금처럼 채팅방에 올려보세요. 무슨 띠는요? 무슨 띠는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방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요. 그 쓰레기나 폐품뿐만 아니라 또 있는 게, 생각나는 게, 공구. 저희 집도 공구가 참 많거든요. 뭐, 간단하게는 장돌이, 뭐, 망치, 드라이버, 뭔가 물건을 고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거. 그런 것도 육해 방향 그 창고에 해당하는 그 장소에 있어요.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물건들이 있나 없나. 또 뭐가 있을까요? 육해가 뜻이 그거예요.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그 발이나 팔에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함부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치를 하는 거고 사실 이 공간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 남의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와서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 방향이 내가 가장 무방비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로 들어와서 분명히 내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도난을 당한다거나 요즘 CCTV 많잖아요. 이 CCTV도 각자 다른 방향에 둘 필요 없이 육해 방향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두시면 돼요. 그게 사실 제일 효율적이에요. 오늘 활용하는 방법. 자, 또 채팅방 좀 읽어볼게요. 아, 죄송해요. 웃어서. 늘 치워야 하며 1년 두고 보는 곳이네요. 어머, 동쪽. 아, 아이방 배치할 때는 어떤가요? 아이방을 육해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치안이나 보안 같은 걸 생각을 하셨을 때. 예, 육해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해 방향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또 지금 모르시는 분들, 놓친 분들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고 자기 띠가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뚫려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프로 이렇게 봉했다거나 아니면 원래 뚫려 있었는데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놨을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주말주택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육해 방향이 집에서 어디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육해 방향이 지저분하거나 육해 방향이 막혀 있다. 그러면 이 육해 방향을 좀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상한 물건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게 제일 빨라요. 내 개운법.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돈 쓸 때도 이 육해 방향만 잘 관리하셔도 운이 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아, 저도 초반에 좀 얻어서 물건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거든요. 옷도 새 옷을 쓰지 않고 누가 입던 옷을 물려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육해 방향에 잘 쌓아놔요. 나중에 갖다 버려야지 혹은 기부해야지 이러면서 봉지에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육해에다가 이제 쌓아놓는 거죠. 육해 장소에다가. 자, 또 읽어볼게요. 저는 닭띠인데 이번 이사를 하면서 개띠 아들에게 북쪽 방향에다가 방을 해줬어요. 아, 아이한테. 그러면 인호술이네요. 닭띠인데 지금 아이는 개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호술 아이한테 내가 지금 북쪽 방향에다 해줬다는 거죠. 아이한테는 피해야 되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여기서는. 아이 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본인 띠가 아니라 아이 띠를 얘기해 주신 거니까. 아니요, 일주 아니에요. 띠, 띠. 자기 태어난 띠.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자기 태어난 연도 있잖아요. 그 연도마다 띠가 있어요. 저는 80년생인데 80년생은 원숭이 띠예요. 이렇게 자기 띠가 있을 거예요, 각자. 그리고 띠는 2월 4일이나 2월 5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 입춘도 들어오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시간 전은 전년도 띠에 해당이 되고 그 입춘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면 그거는 그 당년도 띠가 돼요.
띠로 방향을 보는 건가 봐요. 루도영님. 네, 맞습니다. 예, 띠 방향으로 해서 내 띠 기준, 내 띠를 가지고 내 띠가 속해 있는 삼합을 이루는 띠 그룹이 있어요. 그 띠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자오묘요 글자가 각각 걸리거든요. 그 자오묘요 글자가 걸린 거를 바로 육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 보시라고요. 동서남북 방향 보아서 집에서 내가 정리해야 되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뭔가 쌓아놓거나 그리고 지금 하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보통 출입증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해서 가지고 다니는 출입증이나 아니면 목걸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몸에다가 부착해서 다니는 어떤 자기의 소속을 나타내는 그 출입증이라고 하나요? 소속, 운전면허증처럼 그런 것도 이 육해장소에 보관을 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방치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채팅창 좀 볼게요. 아, 소띠는 사, 유, 축 이렇게 한 그룹이에요. 뱀띠, 닭띠, 그리고 소띠. 요 그룹분들은 쥐띠를 뜻하는 자아 방향이니까 그게 육해가 북쪽에 해당이 돼요. 북쪽으로 가보세요. 집에서 딱 정면도 북쪽. 그 북쪽에 갔을 때 짐이 어떻게 보관이 돼 있고 어떻게 노처분하게 되는지 갖다 버려도 될 만한 거면 싹 치우시고 특히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막 잘 쓰지도 않는 거 막 10년치씩 저금통에 막 모아놓은 분들 있거든요. 그거 당장 정리하시고 웬만하면 음적인 것들이니까 1년 이상 쌓아놓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거 다 음기거든요. 음기. 우리 사람은 양기운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기운은 가급적이면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육해 방향에 창문이 나 있는데 그 창문이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또 뭐가 장문이 올라왔네요. 선생님은 굵은 소금으로 하는 개운법 알려주신 대로 하고 있는데 갈아주는 기간은 정해진 건 없을까요? 아, 요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갈아주는 기간은 최소 5시간. 굵은 소금 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최소 5시간 뒀다가 버리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요. 자주 해줄 때. 못해주면 한 이틀에 한 번? 최소 지켜주는 거는 5시간 정도. 그냥 밤 지나면 갈아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개운법은 딴 게 아니에요. 일단 미니멀리즘 실천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내 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동서남북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가장 방치하는 방향.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띠별로 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분들은 오, 말 오자에 해당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오시예요. 이 오방향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동서남북 못 찾으시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어플이 있어요. 나침반 어플 깔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석이나 가전제품 가까이서 돌리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인호술은 아까 답을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인호술은 같은 그룹이고 닭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서쪽에 해당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뱀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소 요것도 이제 한 그룹이고 요거는 북쪽으로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자지 원숭이 쥐띠 그 다음에 용띠 요것도 한 그룹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쪽 방향 그러니까 토끼 묘니까요. 육해 방향이. 이 동쪽에 있는 방이나 창고나 창문이나 문을 살펴보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부서진 거는 고쳐주시고 이게 개운법입니다. 자, 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금이랑님, 금이랑TV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왕팬입니다.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채널 놀러 갈게요. 류도영님, 이사 방향이나 움직일 때도 띠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띠 방향으로 봐요. 자기 태어난 띠가 내가 디디고 있는 토지, 땅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제 태어난 월지를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파느냐에 따라 다른데 집 자체를 파는 건지 가게를 파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도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띠 방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꼭 가장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가장이 따로 있는데 그 세대주가
경제활동을 안 한다, 혹은 이제 경제활동이 미비하다 그러면 그 구성원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진 않지만 그 세대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다. 그럼 그 사람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 띠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현재 은퇴를 하셨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장남이나 장녀가 그 집에서 중심이다. 그럼 그 장남이나 그 장녀 중심으로 해서 이사운을 살펴봐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맞춰보시면 그게 맞고요. 예, 맞춰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또 있으세요? 좀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했죠. 보통 이 육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장사를 한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것도 이 육해 방향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아, 감사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사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이사를 갈 때 무조건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나쁜 이사가 아니고 자기를 성장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이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돈을 벌게 해주고 이런 게 좋은 이사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그러면 각자 자기 띠나 아니면 궁금한 어떤 띠가 있으시면 그 띠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해를 계산을 하시고, 육해라는 거는 여선 육자에 해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 띠하고는 불편하지만 사실 내 편으로 만들면 참 편해요. 내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육해 띠가 있을 거예요. 그 띠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면 좋아요. 네, 오늘 방송 좀 짧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비가 올 수도 있어서 대충 요 정도까지 하고 그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육해 말고 또 다른 좋은 방향 제가 또 신사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재밌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예, 또 다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